기초 여기 이제 기초라고 써 있는데 번호가 9번. 이등변 표시하고 곱하기 표시를 1, 2, 3이랑 기초 1, 2, 3 반이거든요. 요걸 두 개를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왠지 기초 1, 2, 3이 엄청 중요해요. 아무리 여자는 매일 모도장에 운전자라도 잡자마자 막 돌리고 뭐 이래서 뭐 이러고 뭐 이래서 이렇게 출연본 중에 제가 모도장에 의외로 많죠.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학원에도 오시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보면 막 바로 이래. 그런데 당황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건 항상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 여자가 매일 오건 20년만 왔건 5년만 왔건간에 부팅을 하면 스타트 주고 1번 발 하는 거예요. 1번 발. 여자가 발을 하는지 못하는지 찍어본 다음에 기술을 넣어야지. 그 사람 4번이나 5번. 자, 지금 하니까 2번 발. 2번을 잘하네. 이렇게. 2번. 한 두 번. 이것도 두 번이 좋아요. 왜냐면 여자가 실수를 잘할 수도 있거든. 자, 3번 발. 그래서 처음에는 어깨 거리 해서 살짝 한번 들어. 3번 발도 한번 하면 안 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3번 발. 이런 식으로. 여자가 잘하네.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이때 뭐 해도 되지 아니면 저 같은 분들 더 있는데 여기 주제는 1, 2, 3번 반이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한 지금부터 손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반. 또 1번 반. 1번 반. 또 1번 반. 또 여기서 2번 반 되는데 2번 반. 2번 반. 다시 한번 2번. 두 번씩이 좋아요. 두 번. 똑같은 거 한 두, 세 번 이상도 되는데 세 번 이상은 안 좋고. 자, 이제 3번 발. 자, 3번 발. 또 3번 발. 또 3번 발. 또 3번 발. 또 3번 발. 3번 발. 또 3번 발. 저렇게 해서 이제 같은 손 3번 발 됐어요. 자, 손바닥 잡고.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1번 발로 돌려. 자, 여기서 다시 또 1번 발 건너가서 또 1번 발, 1번 발 손잡고 1번 발, 또 1번 발. 자, 2번 발 들어와서 돌려. 자, 이렇게 어깨가 났죠? 두 손은? 자, 2번 발 한번 더 할 때는 또 밑에다 놓는 것도 좋아. 이렇게 허리 밑에다. 좀 되네. 그 요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은 손질이 약간 춤배운 손질이 없으신가요? 제 손에 대한 그 미세한 차이를 살짝 눈치채야 돼요. 저놈 손이 어느 절로 갔지, 저놈 손이 어떻게 들어갔지? 3번 발. 그걸 아시는 분은 아침에 3번 발. 다시 3번 발로 감아서 1번 발로 가서 1번 발로 손. 자,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노래 반복을 주시잖아. 1, 2, 3번 발만 가지고 노래 반복을 준다. 여러분은 4박자 뺐는데 뭐 요거 두 번만 하면 지르바 한 곡 끝나요. 뭐 그 뭐 지르바 추는데 뭐 후까시 뭐 막 되지도 않는 거 뭐 당구장감이 맞서 이 급식 때문에 200원씩 이하래. 근데 못 추는 1, 2년 된 사람들은 1, 2, 3번만 잘해주세요. 그래서 1, 2, 3번 중요하니까 1번은 스타트 주면 건너가는 게 1번만. 자, 요거 두 개로 세 가지만 하면 모든 기술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2번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손으로 3번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그래서 계속해서 동영상 제거 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